수기랑 근기사를 따기 위해 배우라 강의를 신청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이한주입니다. 다니고 있는 학과 졸업 조건에도 필요하고 취업도 그쪽으로 가고 싶어 자격증 취득을 결심했고요. 처음에는 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따고 나니 매우 기쁩니다. 체감 난이도는 필기시험 때 1과목과 3과목은 좀 무난했는데 2과목과 5과목도 무난했습니다. 근데 4과목이 좀 어려웠는데 수치님 들지 않는 문제가 많았지만 아닌 것 같은 것들은 최대한 지우고 답을 이제 골라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필답형은 첫 번째 문제, 마지막 문제가 좀 몰랐는데 나머지가 기출에서 풀었던 거라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작업형은 총인 실험이 확정난 상태라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제가 한 공부는 뭐 필기 시험을 준비할 때는 배우락 고경미 강사님 이론 강의 다 봤고요. 따로 뭐 오답 노트 같은 건 정리하지 않았고 교재에 그냥 이렇게 강의 때 말씀해 주시는 거 적으면서 했습니다. 이론 강의 다 듣고 기출 문제 풀이 강의도 다 들어서 준비는 잘 됐던 것 같고요. 실기 이론 강의는 필기 이론 강의 때보다 그렇게 열심히 듣진 않았는데 기출 문제 강의 열심히 들었습니다. 필답형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고 외우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가장 도움이 됐고요. 이론을 쭉 다 듣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했는데 기출문제 풀이 강의 하면서 문제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이론 강의도 좋았는데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필기시험은 한 달 반 정도 준비했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하고 조금 쉬었다가 필답형은 한 3-4주? 작업형은 일주일 준비했습니다. 실기에 비해 필기가 확실히 준비시간이 길고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. 그렇다고 실기가 쉽다는 게 아니라 필답형도 꽤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결국 미루지 말고 확실한 기간을 잡고 준비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.